안녕하세요. 트럼본 연주자 이한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국악 저음 연습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트럼본의 그 고음 소리를 내려고 많이들 그 노력하시고 고군분투하시는데요. 사실은 저음이 더 중요합니다. 저음을 잘 내야 고음도 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어렸을 적에 그 악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선배들과 선생님들이 저음을 잘 내야 고음도 잘 낸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잘 크게 이해가 안 갔죠. 저음은 저음이고 고음은 고음인데 왜 그게 연관성이 있느냐. 그런데 이제 악기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아유, 저음이 진짜 중요하구나. 저음을 잘 내야 고음을 잘 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푸시하고 누르고 그 다음에 각을 잡아갖고 딱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주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고음은 조금 소리를 잘 냈는데 항상 그 저음이 소리가 안 펼쳐져가지고 소리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저음을 소리를 뚫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는 주법을 편안하게 잡으니까 많이 누르지 않고 호흡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음도 더욱더 넓어지고 저음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노하우, 저의 경험, 제가 또 뭔가 실수하고 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얻어낸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 자, 항상 그 나팔을 불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생각입니다, 생각. 그 호흡을 적게 쓰고서 좋은 통칼라, 공명된 소리, 음정, 이것을 기대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어떻게 연습 많이 하면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데 절대 그런 날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흡을 항상 최대한 많이 쓰셔가지고 호흡으로 모든 통칼라부터 굵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호흡을 잘 집어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운데에 편한 자리에 대시고 각을 잡지 마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오히려 입술이 마우스피스적으로 가서 소리를 내준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신 호흡 빨리 따라 붙어야 되겠죠. 빨리 펼쳐질 수 있도록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바람만 통과시켜도 소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이제 반음식 농톤 연습. 하나, 둘, 이렇습니다. 점점 넓어지죠. 이 상태에서 페달 톤도 이 상태에서 피스 안쪽에서 뭐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리는 이 안쪽에서 약간 더 벌려준다. 이렇게 하면은 페달 톤이 자동으로 나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B 플랫에서 넘어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죠. 안쪽에 넓혀준다.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그 넓혀지는 그 사이즈가 처음부터 나와야 됩니다. 페달 톤은 하나, 둘, 그렇죠. 이게 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누르면 안 되죠. 호흡으로 꽉 채워야 되죠. 그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안에서 벌려줘야 됩니다. 항상 그 피스 안쪽에서 뭐든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버해가지고
여기 막 볼에 바람 집어넣고 꺾는다랄지 막 이렇게 해도 소리가 나긴 하지만 굳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이게 그 저음을 잘 내야 고음을 잘 낸다. 이게 왜냐면요, 연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 누르고 있기 때문에 고음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더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느린 재즈 블루스에서 위에까지 유연하게 넘어가는 거 제가 한번 시연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지가 안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 갈 수 있는 겁니다. 다 호흡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적당히 지가 알아서 눌러주면서 말리면서 앞으로 쭉 나가게 되어 있죠. 여기서 호흡이 뚫지 않으면 막혀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신경 쓴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자, 자, 오늘 그 왜 저음이 중요한지 제가 오늘 시연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각을 잡고 이렇게 눌러서 많이 불었다고 했는데요. 결국은 다시 와야 됩니다. 기본기 정말 중요한데요. 기본기는 정말 정석을 기본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석대로 악기를 불어야 됩니다. 편법은 없습니다. 정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죠. 저음 더 뚫으면 고음도 잘 나게 되어 있습니다. You can do it! 아자!